마을 사람들에게 또다시 힘차게 외쳤어요. 오주라고? 응. 오주. 나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지 알아? 근데 오빠 뭐야? 남의 일이다 이거야? 남이라니 무슨 말? 그게 아니라. 그게 아니면 뭐? 야, 희성아. 날 잡으면 연락할게. 10분만 쉬어. 끝이 없네. 애들 늙어가지고. 너무 옛날 노래지. 약간 산책 브이로그. 어, 나 산책 브이로그 찍고 싶었어. 진짜요? 등산 브이로그. 어디가 좋아요? 사람 없는 걸로 쭉 하는 게 좋으면. 사실 보광동에서 한강해서 잠수교 왔다 갔다 하고 나 걷는 게 한 두세 시간. 걷기만 두세 시간이래요?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저쪽 뒤편으로 나올 수 있게끔 가는 길도 있어가지고 거기 중간에 아무도 모르는 그 동호회 분들만 하시는 막 산속 짐 막 이런 거예요. 그럼 뭐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였니? 길 잘못 들었어. 난 길 친 걷다가 어? 나오겠지 뭐. 설마 남산에서 길을 잃겠어? 아, 지도 안 보고 걷는 스타일이에요? 고궁 투어. 추울 때, 더울 때는 그냥 그 고궁박물관, 국립박물관. 거기 특별전이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봐요. 맨날 그거 보고. 속을 줄 알고 이 거짓말쟁이.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소년을 도와주지 않았어요.
결국 양들은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차희성,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 아니면 안 돼. 아무리 노력해도 차희성을 사랑하지 않은 나도 될 수 없었어.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줘.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뿐이야. 근데 오빠는 그 기회를 써버렸어. 잘 오셨습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대박이다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나는 스토리데이 감사합니다. 진짜 아니 너무 예뻐. 나 집에 해놓으려고.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이번 TVN 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에서 희성 역할을 맡은 배우 주민경입니다. 이제 7개월 동안 촬영했던 드라마 촬영이 오늘부로 다 종료가 되는데요. 분명히 약간 더울 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다시 더워질 때 끝나는 것 같아요. 7개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. 처음으로 맡아보는 성우라는 역할과 그리고 폴리아몰이라는 조금 흔하지 않은 설정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요. 아,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꽤 많이 했던 작품인 것 같고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. 7개월 동안 희성이랑 같이 혜영이 친구로서 자연이 언니로서 울고 웃으면서 촬영했던 기간 너무 행복했고요. 그리고 다들 조금은 성장한 상태로 약간 헤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좋습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요. 그럼 그동안 TVN 손해보기 싫어서 여태까지 함께 봐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약간의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작품 때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희성 씨,